자, 안녕하세요. 빨자입니다. 네, 무슨 인사죠? 신규 가입자 대상만이고요. 추천 가입 시 5,000포인트를 받아서 7%를 사용 가능하고, 그 다음에 오픈런 이벤트라고 해서 50% 쿠폰을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. 그걸 받아서 990원 적금에 딜을 해가지고,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차타샀다가 찾은 제품인데, 리라는 네, 브랜드, 뭐 아시겠죠? 네, 온라인 최저가가 53,000원 정도 하는데, 이거 플러스해서 990원짜리 네, 면티 플러스해서 26,811원에 택배비 포함해서 네, 구매가 됐고요. 제가 입을 건 아니고 자녀가 학원 다닐 때한 10월, 11월 네, 외투 겸 네, 겉옷으로 네,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고요. 네, 고정 댓글 링크 타고 들어가면 되는데 카톡 가입 가능하고요. 네, 추천 코드에 레드베스트라고 입력하면 돼요. REDVEST 입력하면 5,000포인트가 들어오는데 전액 다 결제가 안 되고 구매 금액의 7%에 대해서 네, 결제가 가능하고 조금의 브랜드들이죠. 네, 옷들인데 990원짜리도 있고 뭐 이런 면티 같은 거 하나 담으면 되겠죠. 네, 무신사가 브랜드가 있는 옷들처럼 보이는데 동대문 옷들을 브랜드를 붙여서 파는 그런 브랜드가 굉장히 많고 뭐 하여간 뭐 아닌 브랜드들도 있겠죠. 카톡 가입한 다음에 추천 코드 입력하고 그 다음에 링크를 또 남겨드리겠습니다. 그 밑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이 오픈런 쿠폰, 네 이거를 타고 들어가면 되고요. 오픈런 하기 하러 가기 해서 50% 쿠폰을 받으면 되고 가입을 했더니 적립금 1만 원이 들어왔는데 5천 원은 신규고 5천 원 추천 코드에서 네 1만이 들어온 거고 뭐 신규는 여러 가지 쿠폰이 들어오는데 사실 쓸만한 게 별로 안 보이고요, 사실상 신규 5천 쿠폰은 네 24시간 네, 사용 기간이 있고요. 처음에 5천 포인트만 들어온 줄 알았더니 네 이렇게 5천, 5천, 1만 포인트 들었는데 어차피 뭐 7%밖에 사용을 못하니까 네, 어플에서 마이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 들어가면 네, 적립금이 나오고요. 네, 오픈런은 그 밑에 여기 나오고 적금 혜택은 네, 거기 마이페이지에서 여기를 누르면 됩니다. 메뉴 찾기가 굉장히 복잡해요. 무신사 자체가 네. 쿠폰을 눌러서 보면은 네, 50% 쿠폰 있죠. 네, 여기서 적용 상품을 누르고 타고 들어가야지 아무 상품이나 다 되는 거 아니고 적용 상품을 눌러서 검색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옷들이 나오는데 여기 나온 금액에서 네, 25,000원 한도로 네, 50% 할인이 가능하고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17,000원에 네, 구매할 수 있는 거겠죠. 요즘 이렇게 통이 넓은 바지들을 많이 입고 다니더라고요. 어린 친구들이 뭐 이런저런 가방인데 한 4만 개 있대는데 찾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. 네,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여기 브랜드 검색을 해가지고 브랜드별로 검색해서 찾은 거고 나이키나 아디다스 찾아봤더니 안 나오더라고요. 차차차차 리 브랜드를 찾은 거고 모자도 있고 후드티도 있고 네, 검정색도 있고 이런 뭐리 로고가 있는 네, 큰 면티 같은 것도 네, 있고요. 담은 다음에 쿠폰 할인해서 네,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. 그래야지 25,000원 할인이 되고 그 아래쪽에서 적립금 네, 7% 할인 3,871원 할인해야 되고요. 적립금 선환이라고 받는 적립금을 네, 먼저 선환할 수 있습니다. 뭐 50원밖에 안 되지만 그 다음에 990원 상품도 잊지 말고 꼭 담고요. 990원 상품은 네, 1만 원 이상 같이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플 메인에서 적금의 혜택 여기를 눌러도 네, 적금의 상품들이 나오고요. 네, 갔더니 1,000원짜리 LG 전자 스탠바이미 이게 100만 원 정도 하는데 래플 이벤트를 하더라고요. 네, 그첫 구매 신규 회원들만 대상이고 이벤트 기간 내첫 구매 대상이고 1,000원이고요. 현재 228명입니다. 네, 한 300명 정도 참여하는 거죠. 200, 220명, 28명, 300명? 400명? 400명까지 될까요? 300명, 400명. 네, 확률상으로 안 되는 방법 없겠죠. 네, 지난번에 신한투자증권 3% 확률도 뚫긴 했는데 그보다 좀더 낫네요. 네, 0.3% 정도 되나요, 그러면? 첫 구매 이후에 네, 응모하기 누르면 되고요. 하여튼 담고 담아서 적립금 할인도 하고 네, 선할인도 하고 쿠폰도 25,000원 먹이고 결제는 카카오페이도 되더라고요. 네, 지난번에 카카오페이 포인트 받은 게 조금 있어가지고 네, 그걸로 26,811원 네, 결제하면 되고 페이코도 되니까 페이코 최근에 포인트 들어왔죠. 네, 그걸로 1만 포인트 들어왔으니까 그걸로 써도 되고 결제하고 래플 이벤트 가야죠. 다시 네 응모를 했더니 9월 18일 월요일 월말까지 아니라 일주일마다 뭐 1, 2주마다 끊어서 하는 것 같아요. 네, 230명이었고요 제가 했을 때한 일주일 남았으니까 300명 되겠죠. 그러면 한 0.3% 확률 정도.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네, 옷을 사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네, 이제 몸 사이즈가 변하지 않으니까 어른들은 자녀들은 빨리빨리 자라니까 네, 옷을 유행에 맞게 통넓은 바지 카고 바지 이런 것도 사줘야겠죠. 너 브랜드 비싼 거 사면은 애들이 자라면은 다 갖다 버려야 되니까 어렸을 때 말도 안 되게 비싼 거 사진 거
우회스럽죠, 사실상. 링크는 정리해서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